화사한 베이지를 원끝을 도포하고요. 경화하겠습니다. 퍼플몬 컬러 덜어놓고. 자, 이번에 체크할 때도 마찬가지 미니 오버를 사용하겠습니다. 미니 오벌 브러쉬가 체크 아트 할때 굉장히 좋아요. 미니 오벌 퍼플 문 컬러를 브러쉬에 잘 먹여주시고요. 소량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결이 지는 빈티지 느낌의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결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일자로 내려줍니다. 중간에 브러쉬를 이렇게 끊어서 하게 되면 중간에 브러쉬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쭉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살짝 결이 보이는 빈티지한 느낌으로. 도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젤 스타터 묻혀가지고 라인 정리해 주실 때도 좋거든요. 그래서 미니 오버에다가 젤 스타터 살짝 묻힌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울퉁불퉁하다면 여기 부분을 쓱 닦아주시면 이렇게 라인 정리할 때도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자, 이번에 갈때 그냥 이렇게 여러 번 터치를 해서 맞추다가 마지막에 한 번만 쓱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터치 여러 번 했다가 한번 쓱. 삐뚤빼뚤한 거는 젤 스타터 미니 오버에다가 살짝 묻혀서 페이퍼 타월에서 양 한번 조절하시고 쓱 닦아서 선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경화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퍼플문을 소량으로 브러쉬에 묻혀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가로 들어갈게요. 우리 가로가 더 어렵죠? 그래서 가로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중심 부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이 부분 보면서 똑바로 터치, 터치 해주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 브러쉬 결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터치하지 마시고 쭉 그어주세요. 자, 위에 조금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때는 젤 스타터를 묻혀서 페이퍼 타월에 이젤 스타터를 다 빼시고 마른 브러쉬로만 그냥 닦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밑에도 반만 먼저 해주고, 옆에 따라서 라인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격자 그려주시고요. 자, 경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퓨데 A1 슬립 라이너. 아주 얇은 라인을 그릴 때는 슬립 라이너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나는 이 얇은 라인을,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얇은 라인을 한 번에 퍼펙트하게 그릴 수 있어 하시면 바로 그리시면 되고요. 나는 좀 실수할 것 같아 하시면 오즈탑으로 한번 체크를 보호해 줄게요. 자, 오즈탑으로 얇게 자, 오즈탑 얇게 깔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즈탑으로 한번 보호해 주시고요. 미경화를 닦아낼게요. 오즈탑은 미경화가 남는 탑이기 때문에. 닦아내고 슬립 라이너 이용해서 라인을 그릴 거고요. 이때 브러쉬에다가 잘 먹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 이쪽도 살짝 간격 두고, 자, 이렇게 라인을 그렸다면 여기에서 미니 오벌 브러쉬가 수정할 때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라인이 그리다가 굵어졌어 하면은 여기에서 살짝 닦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안쪽에 살짝 닦아주시면 얇은 라인이 완성. 그다음에 가로. 자, 아까 우리 체크할 때도 중간부터 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우리 가로 그리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여기를 중간에서 살짝 넘어서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래야 이어서 그리기가 쉽거든요. 자, 여기도 살짝 떼고 그려주세요. 자, 여기에서 얘를 여기서부터 이어지려고 하면, 자, 여기 끝난 부분에서 이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여기 부분은 두꺼워져요,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이어서 그리실 때는 여기 더 안쪽으로 오셔서 그어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도 더 안쪽에서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일자로 그리기가 참 쉽죠잉? 경화할게요. 자, 빈티지 체크이기 때문에 저는 실키탑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키탑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시고 경화하겠습니다. 자, 실키탑은 미경화가 남는 매트탑이기 때문에 미경화를 닦아 주시면 매트해졌습니다.